최근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최응식 금감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에 친구 아들의 하나은행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당시 하나은행 채용시험에 지원한 대학 동기 친구의 아들 A씨의 이름을 은행의 담당 임원에게 전달했습니다. A씨는 합격했고 현재 영업점에서 근무 중인데 당시 평가 점수가 합격선보다 낮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부터 두 달 동안 금감원의 채용비리 조사를 받았는데 2016년 이후 전역만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하나금융이 자체 실시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최 원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원장은 채용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연락이 온 것을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 채용 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들려볼 다는 거죠, 은행 쪽으로. 그러면 은행 쪽에서 제가 알아서 이제 할 거고 나중에 그 결과는 좀 알려달라 전화한 사람한테 얘기해줘. 하지만 당시 지주사 사장으로서 지원자 이름을 전달한 것 자체가 금감원이 적발한 다른 채용 비리 유형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나금융이 김정태 회장의 연임 문제를 두고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은 것이 이번 파문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